수장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이 조금 부진한 듯한 모습인데 좀 조용은 합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게 그 CPI 이 지수가 이미 노출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장이 초반부터 강세에서 끝까지 강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속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도 노동자, 우리가 고용이나 이런 지표를 발표할 때도 보면은, 또 뭐, 지난번에 물가지수 마찬가지죠. 백악관에서 한수 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지표가 나오기 전에, 아, 이게 쇼크가 오르는가 보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그게 쇼크로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미국의 기업체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면, 아, 이게 실적 발표하면 틀림없이 나쁠 거야, 이러는데 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한참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거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악재가 나올 때, 그 악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재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현재 미국 주시장의 모습 보면은, 지금 중방 직접 패턴이 나오려고 직전 저점에서 주가 올라왔죠. 저 화면에 표시가 됐는데요. 요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가가 내려갈 때 중방 패턴은 다시 말씀드리면 역엔자의 패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들 줬잖아요. 이렇게 대들 주면 주가가 일단 한번 뜨고 봅니다. 아, 이미 이 앞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2018년도 여름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주가 내려갈 때 이렇게 단순하게 대들 줬을 땐 주가가 이렇게 저점을 안 깹니다. 반드시 도려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될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보시죠. 이 선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하단으로 역연자가 내린 걸볼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에 들어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의 주가 위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가 내려갈 때 얘는 직전 저점인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가가 위로 나가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주가에서 역시 이제 중요한 거 뭘까요? 다시 미국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를 달리기 위한 조건은 이미 지금 이 앞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두를 주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대두를 줬습니다. 그러면 직전 저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다시 골드 주면 이게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드를 줘버리면 다시 내려가도 또 자연스럽게 주가가 뜨게끔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후의 핵심은 이 대두 준 것이 다시 골든 크로스를 주는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디든 간에 주가가 조정받아도 이렇게 원상 복구, 항상 대두 주면 골드, 대두 주면 골드, 요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준비할 때요 빨간선이 N자가 보이시죠? 이때는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주가 흐름이고 이미 모든 기운이 위로 향한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역엔자가 된 주가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쨌든 직전 저점대에서 주가가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대신 여기서 요번에 나오는 CPI,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아, 주간 신규 수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나오는데, 결국은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인플레이 타겟팅, 하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고용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치를 맺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략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선물인데, 미국의 선물 지수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얘가 내려가더라도 이 오일선 아래, 이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오일선 아래 내려가는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가 위치는 현재 주가가 조정받아도 수익에는 역행자 패턴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쪽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 이게 외바닥이고 저 화면에 표시됐듯이 미국은 저점 붕괴가 안 됐는데 우린 저점 붕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2월 달에 좋은 거 하나가 있고 나쁜 게 하나가 있다. 그중에 좋은 거 하나는 주가가 이렇게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게 되면 반드시 반등 파동을 주게 되는데 요번 때는 발해방이니까 반등 파동 주는 건 좋은데 이것은 반등이지 반전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갈때 아주 정석이면 이 코스닥처럼 5일선이 외바닥이니까 2일선에서 부딪히고 좀더 가격 올라간다고 해도 파도야니까 6공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매물이 부딪히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관없이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반 등의 파동이기 때문에 위에서 매물 받는다. 하지만 얘가 밑으로 해야 되더라도 미국이 끝나지 않았듯이 얘 또 이번에 밑으로 가야 되면 파동상 다섯 번째 파동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오늘은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위아래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당번 주가 여전히 혼장설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내가 매수하려면 밑에 내갈 때 좀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가 올라갈 때 저렇게 외바닥에 있는 종목 군단 들은 위에서 뒤로 나가면서 미국 시장이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봐야 되겠죠. 사실 5분뿐만이 아니죠. 한 번 더 우리가 2월 달에 또 CPI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3월 달에 어떤 결정을 되느냐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한 과정을 둔 상태에서 주가는 당분간 위아래 혼장설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방향은 비추세 쪽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중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